10여 년 동안 거의 매년 양배추 재배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했는데 올해는 용케도 양배추 재배에 성공해서 몇 포기는 잘라서 먹고 또 옆집과 또 지인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확할 때 생각해보니까 혹시 너무 빨리 수확해버려서 덜 큰 것을 자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몇 포기는 이렇게 남겨놨는데 농약을 치지 않고 그랬더니 양배추가 많이 큰 다음에도 계속 벌레가 달게 들어서 잎을 다 갈고 먹어버렸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결구가 생긴 쪽에도 안에도 이렇게 구멍이 났는데 혹시 이 벌레가 결구 안쪽까지 다 파먹어버려서 먹을 게 없는 건 아닌가 염려가 되네요. 결구가 더 충실하게 크도록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기다리나 마나네요. 계속 두면 벌레가 다 파먹어버릴 테고 속에 깊이까지 얼마나 깊이 벌레가 들어갔는지 확인도 할 겸 잘라서 반을 잘라봐야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쪽 편에 두 폭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 오른쪽보다는 피해가 덜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구가 생긴 이파리에도 벌레 피해가 있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네 포기를 다 잘라서 속을 잘라 비교를 해봐야겠습니다. 이쪽은 뭐 제 생각에는 속에 벌레가 들어있지 않을까. 사실은 파란 초록색 벌레가 내 손으로 만지기가 징그러워서 저도 손대기 싫은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배추를 밑둥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어우, 양배추 밑둥은 튼튼하고 좋은데 벌레 때문에 지난번에 수확했을 때에 아마 비하면 별로 커지지 않았습니다. 온통 벌레 똥으로 그냥 커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공연이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속에는 어떨까? 이야. 아우, 뭐 깊이까지 파먹었나 보다. 완전 안에는 괜찮은데 여기도 파먹었고 파먹긴 했지만 뚫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뭐 이렇게 벌레 먹은 거를 잘라내버리고 나면 남는 양배추가 거의 없겠는데 결구도 별로 크지 않고 이거는 아마도 벌레 뭔가 웅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카메라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어? 괜찮은데? 잘 찍히고 있는데? 뭐가 귀에 음성 모니터링이 웅 하고 나서 이건 뭐 이 안에까지 벌레 배설물이 들어있네. 여기는 약간 병이 들어오는지 상하긴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속에 벌레가 파고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우, 조그만해져 버렸네. 여기 누구?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줄기를 자르고 칼에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에 쑥 다 잘려버릴 것 같고 벌레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안에가 꽉 붙은 자리는 괜찮지만 떼구떼구르르르 속에 깊은 데까지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멍이 나 있거나 이런 자리만 잘라내면 먹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으네요. 맛있는 부분 다 날아갑니다. 아유, 되게 깨끗하다. 자, 벌레 먹은 쪽 겉잎을 잘라냈더니 속은 비교적 깨끗한 편입니다.
먹을만 합니다. 카메라를 돌려서 이쪽 편도 한번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좀 덜 하려나? 여기도 벌레 배설물이 아래쪽에 가득합니다. 벌레가, 아, 여기 한 마리 있다. 아우, 참나. 애기도 마찬가지로 안에까지 위에서 봐서는 잘 모르겠더니 잘라서 밑에서 보니까 제법 많이 파먹었네요. 그래도 저쪽 오른쪽 저쪽 편보다는 좀 덜한 편입니다. 저 안에는 비교적 깨끗해서 깨끗하네. 먹을만 하네요. 크기는 다 잘라내버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잘 안 자라서 겉껍질을 겉잎을 다 빼고 나니까 먹을 수 있는 양배추의 덩어리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속은 깨끗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이것도 두면은 뭐 벌레가 다 맛있는 벌레의 맛있는 밥이 되겠죠? 맞아. 잘라버리고. 아주 이른 봄에 벌레가 생기지 않을 때 미리 내다 심어서 결과가 생길 때까지 벌레 피해 없이 키운 덕에 이렇게 올해는 성공을 했는데, 벌레가 생기는 계절이 오니까 이렇게 결과가 생긴 이후에도 벌레가 많이 생겨서 내년에는 뭔가 또 새로운 조치를 한번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양배추를 전문으로 많이 재배하는 것 같으면 저도 농약을 치든지 뭔 한 조치를 하겠는데, 집에서 몇 포기 되지 않는 양배추를 재배하면서 거창하게 농약을 사다가 뿌리기도 번거롭고, 그래서 농약 없이 재배를 해서 집에서 먹는다고 하는데, 농약 대신에 뭔가 이 벌레가 달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속에는 비교적 깨끗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벌레 피해가 끝까지, 추억할 때까지 끝까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잘 재배해서 맛있는 양배추를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양배추에 대한 영상 촬영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해피 가드닝!